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공매도 금지 여론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언급에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금융당국의 시장 보호 의지에 공감하지만 공매도 금지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2년 전 도입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 당시 코스피가 고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지자 업계와 투자자들이 주가 폭락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내세워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3,000선에서 시작했던 코스피가 2,300선까지 밀리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이 가운데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언제든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적시에 대응해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전과는 달리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수 안정화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로 인해 지수가 급락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이슈와 실물 경제 부진 등 복합적인 경제 상황이 맞물려 있어 공매도 금지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급락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게 명확하다. 그러면 만에 비상적인 조치로 고민이 되죠. 국내에서도 과거 몇 번 했었고 국제적으로도 뭐 글로벌 금융이 때문에 부분적이긴 했지만 해왔던 것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위기 속에 등판한 새로운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겸입니다.